동네길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. 사진 찍으며 천천히 거의 1시간 걸었습니다. 조금 이른 아침이라 까마귀 그리고 갈매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. 그리고 개들 산책시키는 사람들 많이 만났고요. 바쁜 아침 시간 4번가입니다. 이 음료수대는 예전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여름에 물 먹이던 곳입니다. 4번가 룰루레몬 매장입니다. 잎사귀가 참 예쁩니다.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소피 레스토랑 주방입니다. 이 길은 네 거리가 다 4웨이입니다. 먼저 도착한 차가 먼저 진행하는 거고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. 제가 25년도 더 됐을 때 캐나다 처음 여행을 왔어요. 그런데 4웨이를 제가 모르고 앞차가 진행을 하길래 저도 뒤따라 갔습니다. 교차되는 차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화를 냈어요.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없는 실수입니다. 그러다가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. 론 쿡이라는 돌아간 사람을 추모하는 의자입니다. 앞에 흰 건물에 사는 사람이 콩덩굴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 비니를 데리고 지나갔습니다. 강아지 이름이 비니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비니가 지나갈 때마다 비니를 기억을 하고 부르곤 했습니다. 아마 콩 손질할 때 빈, 그래서 우리 비니 이름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누가 모자를 떨어뜨리고 갔나 봅니다. 수화전에다가 모자를 씌워놨습니다. 인도를 보면은 찻길 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. 경사각도가 그래도 꽤 되기 때문에 저는 왼쪽 편 인도를 걷기도 하고 또 오른쪽 인도를 걷기도 하고 번갈아 걷습니다. 딸의 모습을 찍는 아빠입니다. 앞의 유모차에는 대형견이 타고 있습니다. 8살인데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.
동네 산책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